오늘 드라마 좀 보려고 했는데 다 재유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재유로 바뀐 거 파일스타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추천했다가 댓글로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몽을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정액제거든요, 제가. 이 정액제 이틀 남았는데 다운받으려고 하면 제휴 4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사야 돼요. 지금 유명한 서진이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또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거. 지금 웹하드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국내에 제가 알기로. 검색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80편, 40편, 8만 원이니까 한 편당 2,000원입니다. 2,0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파일 보고도 그렇고 파일 모음도 2,000원이에요. 편당. 그리고 최근에 나온 주몽이래. 오트파일도 2,000원. 그리고 포인트가 싼 거. 이게 제휴를 맺은 거죠. 포인트가 싼 곳이 이제 파일선. 여기 파일선은 편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0회를 받게 되면은 12,000원. 12,000포인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액제를 하려고 하는 곳이 싸다 파일이에요. 싸다 파일. 싸다 파일은 그냥 정액제로 됩니다. 지금 1970포인트잖아요. 요거는 정액제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240포인트죠. 이것도 정액제입니다. 이거 편당 재우면은 2,000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재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는 게 낫습니다. 이왕 온 김에 모범택시 되나 볼까? 모범택시 8편까지인가 봤는데 9편부터 제휴로 바뀌었어요. 제가 파일스타 계속 했는데 그래서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휴가 안 됐죠? 그냥 정액제로 받으면 됩니다. 이게 9,900원인가 그러고. 무료 충전소도 있긴 있어요. 뭐 어디 회원가입하는 거. 여기가 1,890원. 정기구독을 제외한 거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또 붙는다고 하니까 요 정기구독을 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돼요. 한달 돌아오기 전에 해지해 놓으면은 남은 날까지 30일 채우고 그 이후로 자동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싸다 파일 이게 제일 낫겠네 지금은. 드라마도 완결 드라마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좀 편합니다. 완결만 모아놨어요. 퀸메이커도 있네. 퀸메이커 지금 다 저긴데 금지인데 기미의 퀸메이커 카지노도 버젓하게 아직은 요 여기가 안 잡혔나 보네. 또 이제 지정 나오면 또 제휴로 바뀌니까 미리 준비 다운 받아놓고
모아둬야지. 나중에는 다 제외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